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22장과 지난번에 봤던 21장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를 배신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온 이후로는 유다와 아수르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손을 내민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축하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 바벨론은 기회만 있으면은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포악하게 통치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몰래 몰래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고 있었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은 좋은 나라, 바벨론은 정말 친구와 같은 나라, 동지적 관계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결국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모든 재산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게 되고 말았듯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는 한 방법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은 무로덕 발라닥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에게 독립하려고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고 두 번째는 산헤립 왕에 의해서 또다시 짓밟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한 이후로는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죠. 이 이집트와 바벨론까지 정복했던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산헤립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죽이심으로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들이 이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복당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들에게 고백하게 되고 그 결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는 사실을 18장, 19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다 죽고 산헤립이 돌아간 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하는 이 기쁨, 이 흥분, 이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의 도취에서 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며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장차 일어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절을 보시면은 헌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우려하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물러갔다는 것 때문에, 아수르를 이겼다는 것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죽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할 것이다.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다 죽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을 향해서 칼 한번 휘두르보지 못하고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물리쳤는데 어느 나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죠. 그러면 이길 것으로 착각하고요.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을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많은 무기를 만들었고요, 9절에 보면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도록 식량을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이 물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수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허리까지 항상 차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물러간 후에 무엇인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확신,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하셨는지, 또 그런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는데도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 정복을 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갈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들이 변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성전 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할 때마다 제사 드렸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았는데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 먹는 것도 신앙생활, 자는 것도 신앙생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신앙생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을 신앙생활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의 행동으로 국한시킵니다. 신앙을 어떤 봉사활동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만 국한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놨습니까? 교회 안에다가요. 교회 와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정말 신앙 인격자처럼 비춰지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에 갔을 때, 그의 가정으로 갔고 직장으로 갔고 학교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요.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옆집 사람과 싸우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직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그것까지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와 같이 열심히 멱살 잡고 싸우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끝까지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놓고 교회 와서 헌금 좀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너털 웃으면 웃는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정되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듯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우리 주님이 장성했을 때 그 완전한 인격으로서 완전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신앙 인격의 자리까지 이끌어 올리시려고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게까지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야고보는 말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움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린 옛사람, 아니면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의 수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느리게 이 새로움, 새로운 삶의 패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당 안에서만 남을 배려하는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까지도 변하지 못하고 있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느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변해야 되고 바꿔야 합니다. 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정영역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꾸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목적하셨던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셨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또다시 멸망시키셨고 로마를 멸망시키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다운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 이전과는 어제보다는 오늘과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울면서라도 그를 순종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왜 회개하라 합니까? 이전 것은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이것을 회개라 생각합니다. 10점도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눈물 뿌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건 아니에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요. 귀신 들렸던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귀신이 갈 곳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는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 더 끔찍한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한 삶에 새로움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더 큰 실패,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우지 않으니까. 비어있으면은 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을 단순히 내 죄를 토해내버리고 나를 비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새로움의 단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성령의 그 도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2012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죄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가득히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 기도함으로 채워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다시 넘어집니다. 2012년이나 2013년 똑같을 겁니다. 2012년보다 2013년이 다른 삶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발전하고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까 잘 먹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하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죠. 성공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성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도우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